자, 이제 감정평가 개선이 남았습니다. 일단 거래사례비교법이 먼저 나오고 있죠. 거래사례비교법의 41번은 뭘 묻고 있어요? 사정보정치를 묻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1-1은 뭘 묻고 있어요? 지역요인비교치를 묻고 있죠. 자, 이런 치를 묻고 있잖아요. 치, 치, 치. 그 다음에 42번은 뭘 묻고 있어요? 개별 요인 비교 치를 묻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3번은 뭘 묻고 있어요? 비준 가격을 묻고 있죠. 또 43-1번, 43-2번 전부 다 비준 가격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는 그 유형이 각각의 개별 요인 비교치나 지역 요인 비교치나 사정 보정치나 각각의 비교치를 묻는 이제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요. 비준 가액을 묻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준 가액을 계산할 때 또는 공시 지가 기준 가액을 계산할 때 비준가액을 계산하면은 4대 가격에서부터 4대 가격에서 사시지게 하잖아요. 사시지게.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항목만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항목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물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표 시지게 하죠. 여기는. 여기는 기타 요인을 물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물을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항목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41번은 사정보정치만 계산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비교치를 계산할 때 비교치를 계산할 때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사례를 알려줬는데 대상을 안 알려주고 표준하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례가 나온 상태에서 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분자로 대상 자리에 쓰라는 얘기예요. 원래 사례분의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만 알려주고 표준을 알려줄 때는 이때는 표준이 대상 자리에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나와 있는데 표준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표준이 뭐로 가야 돼? 얘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표준은 경우에 따라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례 자료를 주고 표준으로 주잖아요. 그럼 표준은 대상 자리에 가는 거고, 왜? 사례를 알려줬으니까. 문제에서 사례문의 대상인데 문제에서 대상을 알려주면은 표준이 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41번은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하고 있죠. 사례가 어떤 거예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 이게 사례란 말이에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려주기는 뭐를 알려줬어요? 사례를 알려줬잖아요. 사례가 1000제곱미터가 1억인데 표준적인 획지는 정상가격이 8만원이잖아요.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사례 1000제곱미터 1억을 뭐로 바꿔야 돼요? 제곱미터당으로 바꿔야 돼. 1000제곱미터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곱미터당으로 바꾸려면은 1000으로 나눠야 되죠. 100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면은 10만원, 사례가 10만원이야. 표준이 얼마예요? 사례를 알려준 상태잖아요. 사례를 알려준 상태에서는 얘가 대상 자리로 간다고요. 10만원 분의 8만원, 이렇게. 10분의 8,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유죄 41번을 보세요. 유죄 41번은 거래 사례가 있죠, 사례가.
사례가 사정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죠. 사례가 20% 저가. 사례가 20% 저가. 사정 보정치를 묻고 있죠.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럼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이때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대상 숫자는 그대로 두란 얘기예요.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사례가 그러면 사례 숫자를 바꾸란 얘기예요. 몇 프로? 20% 밑으로? 위로? 밑으로. 그러면 어떻게? 80분의 100 1점 이거요. 기출문제 요거하고 똑같이 숫자가 나왔어. 기출문제 요거하고 숫자가 똑같이 나왔다고.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만 4년 됐는데, 5년째인데 숫자가 똑같이 나왔어. 80분의 100.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유죄 41-1은, 이거는 지역 요인 비교치잖아요. 자, 요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평점법으로 나온 건데요. 요거는 평점법이라고 해요. 요거는 요렇게 나오는 거를. 그 다음 가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했잖아요. 여기 상승식이라는 것은 서로 곱하라 이 뜻이에요. 서로 곱하라. 상승식은 뭐라고요? 서로 곱하라. 저런 식으로 곱하란 뜻이에요. 서로 곱하라. 근데 괄호 속을 보면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빠놀림함. 사례가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하는 거죠. 그럼 사례가 100일 때 격차 내역 해서 기타는 마이너스 2, 환경은 플러스 3, 가로는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2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게 대상이란 얘기예요. 대상.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은 마이너스 2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98. 이 소리예요. 그러면 플러스 3하라. 이 소리는 103. 결국은 사례분의 대상은 다 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일 때 여기가 98, 이게 100일 때 여기가 103. 이 소리는 100분의 98 하란 얘기고 100분의 103 하란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거 연습도 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연습한 적 있지 않나요? 그럼 바로 뭘 보라는 거예요. 0.98 마이너스 2를 보자마자 0.98 하란 말이에요. 플러스 3을 보자마자 뭘 하란 얘기예요? 1.03을 하란 얘기예요. 배웠으니까 이미. 연습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0.99. 다음에 플러스 4 하면은 이걸 서로 곱하세요. 끝.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이거는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비교치 하나만. 이 전체 가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하면 되고요. 다음에 42번은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가중평균 개념을 묻는 거예요. 가중평균. 예, 가중평균 개념 묻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 있고요. 이 중에 600제곱미터는 완경사이고 나머지는 평지래요. 그러면은 400제곱미터가 평지란 얘기죠.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 20%의 감가 요인이 있대요.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대요. 자,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0제곱미터는 20% 감가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완경사,
여기가 평지, 여기가 400제곱미터, 여기가 600제곱미터, 전체 1000제곱미터에서 얘는 임금 표준 획지와 가치가 같아요. 여기는 몇 프로 감가가 발생한다고? 20%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80% 가치밖에 안 나가죠. 얘는 100% 가치가 다 나가죠.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죠. 1000제곱미터 중에 400, 1000제곱미터 중에 600,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곱하기 해서 두 개 더하는 거라고. 가중평균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의 60%는 80% 가치밖에 안 나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의 40%는 100% 가치가 나가. 그럼 요거 곱하면은 48% 더하기 40%. 그러면 임금 표준액지에서 몇 프로 가치밖에 안 나가? 88% 가치밖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0.88이 되는 거죠. 0.6이 어디서 나왔어요? 0.4가 어디서 나왔어요? 1000제곱미터 중에 6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중에 400제곱미터. 맞나요?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거의 막 쓰러질 직전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는 가치 하락 부분이 없잖아요. 여기 가치 하락 부분이 있죠. 얼마의 가치 하락 부분이 있어요? 20% 감가가 있죠. 내 땅의 몇 프로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감가가 되는 크기죠. 12% 감가가 되잖아요. 그럼 88% 가치가 있는 거지. 12% 감가가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따지는 거고. 요거는 감가되는 만큼을 빼는 거고. 됐나요? 그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부분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 감가되는 부분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 됐나요? 자, 그럼 됐고. 이거는 이제 이 방식대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가중평균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43번은 비준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비준 가격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지게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항목을 다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만 알려줘, 몇 개.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다. 자, 요 그 첫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하면은 대상은, 이 말이에요, 대상은. 몇 제곱미터? 900제곱미터이고 누구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 사례보다 누가 우세? 대상이 우세. 그럼 대상 숫자를 더 해. 100분의 110 해야죠. 사례분의 대상에 대한 대상이 10% 우세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죠. 사례분의 대상, 대상이 10% 우세. 1.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장 정리. 맞나요? 두 번째 문장. 사례는 면적이 1000이고. 사례는 면적이 1000이고. 언제 거래됐다고요? 1년 전 2억. 자, 이렇게 적으면 돼. 1년 전 2억에 거래됐다는 얘기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잖아요. 지금도 2억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다른 조건은 똑같대요. 지가 상승률 몇 프로? 지가 상승률이 5%란 얘기는 며칠 곱하란 얘기요? 1.05를 곱하란 얘기죠. 맞나요? 5% 올라갔다 1.05를 곱하라. 자, 그러면 이제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실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자료가 없잖아요. 사례 얼마에서? 2억에 거래됐죠. 사정보정 이런 말 없죠. 시점 수정 여기 있잖아요. 1.05. 지역 요인 이런 거 없잖아요. 개별 요인 여기 있잖아, 아까. 1.1. 이거 써먹었고, 이거 써먹었고, 이거 써먹었고.
이제 뭐 남았어요? 살의 면적이 면적. 사시지계 면적 있잖아요, 면적. 면적도 사례분의 대상.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가 천. 대상이 900, 천분의 900, 400, 9천, 0.9. 그럼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5 곱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2억 천, 20790 나오나요? 20790. 2번. 20790. 맞나요? 나오죠? 20790. 왜냐하면 이게 5%를 곱하는 얘기는 1.05를 곱하면 2억 천이거든, 이게. 2억 천이고 얘는 곱하면 0.99거든. 0.99는 99%예요. 1% 모자라는 거지. 2억 천에서 1% 모자라는 건 210을 빼는 거예요. 그럼 2억 천에서 210을 빼면은 2억 790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 그럼 43번은 뭐예요? 43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잖아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는 뭐예요? 위에 거는 비준가액 사례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밑에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정보정이 없다는 것 외에는 똑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거는 사정보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게 사정보정이 위에 문제에서 사정보정 절차가 없었으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신 그 밑에 개별요인 분석표가 따로 있죠. 요거는 개별요인 분석표를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한 후에 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앞에 41번에서도 했잖아요. 아까 격차내역, 격차내역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했잖아요. 그거는 격차내역으로 준 거고 이거는 아예 숫자로 줬잖아요. 여기는 대상토지가 있고 표준지가 있죠. 표에. 표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례 역할. 여기서는 표준지가 사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3-1번을 보세요. 유제 43-1번. 요거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이죠. 그죠? 요거는 복잡해 보여도요. 사실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줄 거란 말이에요. 기준 시점은 2016년 9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는 A시B구 C동 177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비교표준지입니다. 비교표준지 A시B구 C동 123번지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역이 어때요?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이라 해야 돼. 지역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200만원이에요. 근데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9월 30일이죠. 그러면 그 9개월 동안 변한 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네. 지가 변동률. 3%가 올라갔네. 그럼 옆에다가 1.03을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200만원에, 여기는 200만원인데, 200만원인데 시점 수준이 1.03이 있다니 1.03.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그럼 이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곱하기 1을 하든 없애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일세 환경 조건은 10% 우세 다른 건 똑같아. 가로 조건 5% 열세면 며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0.95. 다음에 환경 조건은 10% 우세. 1.1 곱하기 하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죠? 끝이야. 이렇게 하면 돼. 200 곱하기 1.03 곱하기 0.95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5, 3,
끝이 7자로 끝나야 되는데. 끝이 7자로 끝나는 건 3번밖에 없죠. 이런 게 끝이 7자로 끝나야 돼. 끝이 7자로 끝나야 돼. 왜냐하면은 이렇게 5가 있는 거는 빨리 5를 없애는 숫자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5가 없어지죠. 200만 원의 95%는 190만 원이거든. 이렇게 하면 190만 원 되잖아요. 190 하면 이제 5가 없죠. 5가 없으면 이제 끝자리만 곱하면 돼. 3, 9, 27, 7. 끝자리가 7인 거는 3번밖에 없어. 저는 어쨌든 간에 계산기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기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늘 그래요, 저는. 그래서 계산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끝자리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끝자리만. 예를 들어 124 곱하기 27 곱하기 363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끝자리 뭐예요? 3 곱하기 7, 37이 21. 1 나왔죠? 1 곱하기 4. 끝자리가 4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끝자리가 4 있는 것 중에 찍는다고 찍어도. 끝자리 4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계산기를 안 들고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풀기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계산기를 못 들고 갔거나 계산기 문제 생겼거나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끝자리만 하는 거야. 3 곱하기 7, 3, 7, 21, 1, 1 곱하기 4, 끝자리 4 중에 찍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능한 한 근접해서 맞춰야 되니까 다섯 개 중에 찍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걸 찍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만들다 보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끝자리가 이게 하나는 4, 하나는 1, 하나는 7, 하나는 4, 하나는 6. 4가 두 개 있잖아요. 나머지는 끝자리가 1, 7, 6 다 다르죠. 예? 아, 그렇지. 아니, 혹시라도 계산을 했는데 끝자리가 4가 나오면 그러면은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다 이 뜻이지. 예.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끝자리가 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끝자리 4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지. 뭔데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경우라 해도요. 보면은 이게 보세요. 얘는 5% 밑이잖아요. 얘는 10% 위잖아요. 3% 위잖아요. 지금 미만인 거 100%를 기준으로 미만인 건 얘밖에 없잖아요. 5% 미만이죠. 얘는 10% 위잖아. 그럼 금액이 200보다 미치겠어요? 위겠어요? 위라는 거죠. 근데 1번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4가 나왔는데 1번 중에 4번 중에 체크해야 된다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금 계산하니까 끝자리가 7이 나오니까 끝자리가 7이 나왔죠. 방금 1, 9, 3, 9, 27 나왔잖아요. 7이 나왔으니까 이제 1번, 4번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은 3번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답이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저 계산기 없는데 분명히 3번일 거예요. 3번 아닌가요? 3번 맞죠?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유제 43-2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해설을 보고 되는 분들만 하세요. 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이제 원가법 계산 44번은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초달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제초달 원가를 자, 적산가액 계산할 때 먼저 제조달 원가를 계산한 후에 감가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제조달 원가를 묻고요. 어떤 문제는 감가 수정을 묻고 어떤 문제는 적산가액을 다 묻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제조달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제 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에다가 뭘 고려하는 거? 이윤을 고려하는 거. 요렇게만 나왔어요. 이거 문제에서 제시한 것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 44번도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래요.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1250이잖아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묻는 거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그러면 전체 재조달 원가를 몇으로 나눠야 돼? 1250으로 나눠야지. 건물 재조달 원가를 묻는 거니까 대지 면적은 필요가 없는 거지. 됐나요? 자, 근데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예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해서 공사비는 3억이고 이윤이 6천만 원이죠. 그죠? 그는 다 합쳐서 얼마? 3억 6천이죠. 3억 6천이고 그게 준공 당시니까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100과 135 건축비 지수가 10년 전엔 100이었는데 지금은 135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 6천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00분의 130, 1.35를 해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뭘 해야 돼요? 1250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교성기 두드리면 되는 거지. 됐나요? 이거 두드릴 때도 사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 동그라미는 안 해도 돼.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 이러면은 38880 나오지 않나요? 그 배열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동그라미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나누기 100은 어차피 자릿수잖아요. 나누기 100은 자릿수고 여기도 동그라미는 자릿수고 여기도 동그라미는 자릿수이기 때문에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만 해도 어떻게 나온다고? 38.88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3888 이 순서가 막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1번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얘네들은 동그라미는 자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유효 숫자의 그 순서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들여서 다 두드릴 필요 없다고. 곱하기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아시겠죠? 믿어주세요. 44번 유제 44번으로 연습하면 되고 다음에 자 이제 45번은 사장님은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 하고 있죠. 그죠?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 뭐예요? 바로 적산 가액이죠. 근데 단 감가 수정은 무슨 법? 정액법이죠. 감가 수정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자, 정액법의 적산 가액은 자, 이 공식을 외우면 좋고요. 1 빼기 이렇게 안 외우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 공식이 암기가 안 된다. 이해도 안 된다. 그럼 버리면 되지.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느냐, 그래서 몇 년 경과하느냐, 여기에다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돼요. 정액법이잖아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등분 해야 돼, 이게? 몇 등분 해야 돼? 50등분 해야 돼. 왜냐면은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게 해야 돼요. 남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지나간 거 몇 년? 2년. 남은 거 48년.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 50등분 해야 돼요. 몇 퍼센트를 그렇게 나누어야 될까요? 내용 연수 완료 시 잔존 가치잖아요. 내용 연수가 종료됐을 때 10%가 남는다는 얘기는 전체 몇 프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체 90%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를 이 소리예요. 90%를. 90%를 할 때 이거를 몇 퍼센트를 90%를 할 때 이거를 숫자로 해야 돼요. 숫자로. 90% 쓰지 말고 0.9를 이렇게 0.9를. 몇 등분? 50등분 해서 이게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잖아요. 제조달 원가는 자 건축비가 2억인데 2003년 10월 30일 준공됐죠. 근데 건축비가 매년 10%씩 올랐잖아요. 2년간 10%씩 복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2억 곱하기 1.1에 제곱을 해야 돼. 제곱.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하면 돼. 자,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나에 몇 년간 하느냐? 제조돌원가. 제조돌원가는 각각 계산하면 되니까. 외우기가 힘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제조돌원가를 100%로 보는 거예요. 제조달 이걸 100 이걸 100%로 보는 거예요. 100%. 이게 1이 100%잖아요. 100%에서 빼는 퍼센트를 보는 거죠. 빼는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90%로 쓰려면 여기 100% 쓰면 돼요. 여기 100으로 쓰면 돼. 100 빼기 여기 만약에 90%를 쓰려면은 아까 전체 중에서 10%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총 90%가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총 감가되는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90 쓰지 말고 0.9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90을 쓰려면은 90을 쓰려면 여기를 100을 쓰면 된다고. 이 100%에서 빼는 거니까. 됐나요? 예, 그래도 배열 순서는 같으니까. 근데 이제 금액으로 숫자로 나왔던 여기 0.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100%라고 봤을 때 여기 내용 연수 만료 시 몇 프로 남는다고. 10% 남으면은 요게 90%잖아요. 요 90%를 몇 등분 해야 된다고? 50등분 해야 된다고. 그게 1년씩 떨어지는 크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칸을 빼는 거예요? 두 칸을 빼는 거죠. 이게 몇 년 경과 했는. 요게 1년간 떨어지는 거고 2년간 누적한 걸 빼는 거예요. 어디서 빼야 돼요? 이 100%에서 빼야 된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은 100%짜리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새 것이 아니니까 100%에서 2년 지난 만큼 빼는 거예요. 이 100%에서 2년 지난 만큼 뺀다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이거 계산하면, 이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이거는. 저 이거 암산 안 돼요. 233288 나오나요? 이것도 굳이 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항상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돼요, 100. 100으로 바꾸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4. 여기 원래 2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4, 9, 36. 3.6%, 3.6%. 0.036을 빼면 100분의 0.036을 0.036을 빼면은 0.964가 되는 0.036. 0.964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2.42가 되지. 1.21 곱하기 2니까. 그러면 248 끝자리가 8인 거 찾는 거예요. 끝자리가 8인 거는 3번밖에 없네. 어, 또 있다. 5번도 있네. 그러면 3번, 5번 중에 찍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이 이거라고요. 끝자리 가지고 찾는 방법이 그렇다고. 여기 0.964가 나왔잖아요. 이게 0.036이에요, 여기가. 0.036. 4936이니까 100분의 36이니까 그럼 1 빼기 0.036은 0.964.
이게 2.42 곱하면 끝자리만 곱하면 8이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끝자리만. 그럼 8이 나오니까 233288이나 또는 2348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찍어도 3번 5번 중에 찍는 거지. 계산기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면 이거 근데 계산기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계산기를 못 두드리더라고. 이거 계산할 때요. 아까 이거 이걸 계산할 때 1 빼기 0.9 하면은 이걸 따로 해야 돼요.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돼요. 디스플레이 되는 건 괄호 열고 1 빼기 0.9 나누기 50 곱하기 2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하면 돼. 근데 이게 쌀집 계산기는 안 된다고요. 쌀집 계산기는 1 빼기 0.9 하면 벌써 0.1이 계산돼 버려. 0.1이 계산돼 버리기 때문에 쌀집 계산기는 안 돼요. 이거 디스플레이 되는 계산기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233288이 나온다고. 됐죠? 자, 남은 게 됐고. 자, 45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45분도. 근데 45-1은 뭘 묻고 있어요? 감가 수정액을 묻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암기한 공식이 뭐예요? 적상가액 계산하는 공식이죠. 감가 수정액을 물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쪽. 뒤에 거. 왜냐하면 재조달 1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 1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감가 수정액만 물으면 요 뒤에 것만 하면 돼요. 뒤에 거. 몇 퍼센트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느냐 재조달 원가 이렇게. 그러면 45-1번 풀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몇 퍼센트를 그부터 해야 돼? 몇 퍼센트를? 이것도 90%잖아요.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이 10%니까. 이것도 0.9를이죠. 0.9를. 0.9를 몇 등분? 50등분 해야 돼요. 이것도. 50등분 하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 얼마? 2억인데 몇 년 지났죠? 5년 지났나요? 그러면 0.9를 50등분해서 5년 지나고 2억. 끝. 몇 퍼센트를 감가해야 돼요? 90%를 감가해야 돼요. 몇 등분해야 돼요? 50등분해야 돼요.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재조달원가.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연습하면은 이 공식은 안 어려워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느냐. 됐나요? 이거요, 다른데 공식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다른데 공식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거든요. 좀 알아주세요. 얼마를 몇 등분 몇 년경과 이렇게. 자, 그럼 됐고. 자, 이제 46번부터는 이제 수익환원법 계산해요. 수익환원법 계산은 이제 환원 이유를 묻는 문제가 있고 또는 수익 가액을 묻는 문제가 있겠죠. 이제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는 수익 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수익 가액은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하니까 요거 묻는 문제가 있겠죠. 요거 묻는 문제가 있겠죠. 다 묻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문제는 투자론에서 묻겠죠. 투자론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얘가 아니면 이거 두 개 묻는다고요. 결국 관건은 수익가액을 묻든 환원율을 묻든 환원율을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수익가액을 물어도 우린 빨리 뭐를 찾아내야 돼요? 환원율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46번은 환원율을 묻는 문제잖아요. 47번은 수익가액을 묻는 문제예요. 47번은 175쪽에, 그죠? 환원율을 묻는 문제와 수익가액을 묻는 문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원율을 계산할 때는 이거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환원율은 이거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환원율 있죠? 투자론에서 공부한 환원율. 종합환원율. 이 종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도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그냥 환원율 다 똑같아요. 총투자액분의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총투자액 대신에 부동산 가격이 들어와도 돼요. 총투자액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어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돼 있죠.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뭐를 줘야 돼요? 수익률, 회수율에 대한 자료를 주겠죠. 이 방법. 그 다음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 다섯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다섯 가지 방법. 자, 그러면은 제시된 자료가 이 자료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저거는 워낙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투자론에서 공부한 환원율과 저거. 그 다음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잖아요. 자,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 46번에 총투자액이 제시되어 있죠. 총투자액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능총소득, 연간기타소득 이런 자료들이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가유순 하잖아. 가유순 하니까 이걸로 풀 수 있지 않나요? 제시된 자료가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1억 9,500. 1,950인가요? 1,950만원. 예. 그 다음에 연간 기타 소득이 100만원. 연간 공실 손실 50만원. 그러면 100만원은 더하고 50만원은 빼야 되니까 2,000만원이죠. 거기에다가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죠.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면 40%를 빼란 얘기는 몇 프로를 곱하면 돼요? 0.6을 곱하면 되죠. 그럼 2천만 원에 0.6을 곱하면은 1,200인가요? 순영업 소득은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0. 40%를 빼란 얘기는 60% 곱하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총투자액 얼마에? 2억에 2억분에 1,200만원. 그러면 1억분에 600만원하고 같지 않나요? 반띵하면 일십백천으로 하라고. 항상 분수꼴 나오면 일십백, 분모를 어떻게 일십백으로 바꾸느냐. 그럼 6%죠 맞나요? 다음 46번. 자, 이제 어떤 거를 적용하는지만 파악해 볼게요. 46번은 방금과 같이 총투자액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러면 저거 안 돼요. 총투자액, 순영업소득 안 돼. 순영업소득밖에 없잖아요. 총투자액이 없잖아. 부채감당률이 나오고 있죠, 지금. 부채감당률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채서비스 나누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서비스 하면 부채감당률 나오죠?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부저저로 가는, 부저저로. 됐나요? 맞아요, 아니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이잖아, 이게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남의 돈 비율. 저당 상수. 됐나요? 자, 그럼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거 46-1. 이것도 순영업소득과 부채서비스겠죠? 이것도 뭐예요? 예, 이것도 부저저지.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46-2는
총 투자액은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은 없잖아요. 지분 배당률 있죠. 지분 배당률. 지지저저요. 저기 거기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요거 지분 배당률이 있느냐 부채 감당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고 지지저저로 가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은 부저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근데 46-3번 보세요. 토지 건물 나오잖아. 그렇죠. 토토 건물 이건 갈 곳이 이거밖에 없어. 토토 건물밖에 없어. 맞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예요. 땡큐. 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46-4번은 조금 생각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47번을 보세요. 47번은 뭐를 묻고 있는가요? 수익가액을 묻고 있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가액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뭐 하는 걸 훈련했어요? 환원율 구하는 걸 훈련했잖아요. 수익가액을 물으면 환원율과 순영업소득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쪽이에요. 토토건건지지서부터 수익가액에서는. 자, 그럼 볼까요? 연간 예상 총 수익이 100만 원, 연간 예상 총 비용이 30만 원. 그럼 순수익 얼마? 순수익은 70만 원.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 이게 이상하게 줬죠? 연간 할인율과 회수율로 줬죠? 할인율과 회수율은 이거 준 거 이거. 이게 자본 수익률이 할인율과 같거든요.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환원율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럴 땐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면은 70만 원 나누기 뭐 하라는 얘기예요? 0.07 하라는 얘기예요. 0.07이 어떻게 나왔어요? 할인율 5% 0.05 하고 회수율 0.02 이렇게 해서 0.07 나왔다고. 그럼 얼마? 1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나누기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그냥 나누기 그냥 계산기 한번 하면 되는데 관건이 뭐라고요? 관건이 환원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수익률 그 총 5가지예요. 총 5가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총 5가지. 투자론에서 나오는 거, 환원율의 성격에 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서 결국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47번을 볼까요? 자, 47번 보세요. 47번을 보면은 건물 예상 순수익을 알려줬죠. 예상 순수익 알려줬잖아요. 자본시장의 수익률을 5% 줬죠. 그죠? 수익률 5% 준 거는 지금 어떤 구조예요? 수익률 회수율 저거죠. 근데 그 밑에 잔존 경제적 내역 연수가 20년이고 직선법으로 회수하래요. 20년 동안 회수하래요. 그럼 1년에 몇 프로 회수하는 거예요? 1년에 5% 회수하라는 거예요. 회수율이 5%란 얘기예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익혀두면은 어떤 형태로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10% 됐잖아요. 그러면 10%니까 1억 나누기 0.1 하면 되지. 그럼 10억이 되지. 직선법 회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20년간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라고요. 이게 무슨 회수? 직선법 회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프로 회수하라는 얘기예요? 1년에 5% 회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회수율이 1년에 5%가 아니라 연간 5% 회수했나 말이에요. 근데 앞에 수익률 5%라고 했으니까 10% 0.1로 나누라 이죠. 환원율이 0.1이니까 그러니까 1억 나누기 0.1.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론보다. 수익 환원법의 이론보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수익률을 환원율을 질문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유제 47-1번. 유제 47-1번은
100% 임대될 경우 예상 총소득 나왔고요. 운영 경비 나왔고요. 수익 가격을 묻고 있죠. 수익 가격을 묻고 있는데 그 가로수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평균 공실률은 10%이고 환원율은?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줬죠. 이거는 뭐예요? 땡큐지. 이게 뭐냐 그런 얘기는 땡큐라고요. 왜? 환원율 계산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픈데 환원율을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럼 땡큐지. 여기서 뭐만 계산하면 되니까? 순수익만 계산하면 되니까. 가유순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이런 경우는 가유순 구조가 어렵지 않거든. 복잡하게 안 나오거든. 됐나요? 다음에 유죄 47-2번을 보세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평가한 대상부동산에 가지.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치는 이 소리가 뭐예요? 수익가액은 이 소리예요. 이것도 순수익하고 환원율 구해야 되죠. 순수익은 어떻게 하면 돼? 유효에서 경비 빼면 바로 순수익 나오지 않나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토토공공 끝.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환원율 계산하는 것만 하면은 이거 환원율 가중평균 하는 거라고 연습하면 된다고. 가중평균은 그러면 47-3은 패스. 그게 상으로 돼 있죠. 이게 바로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에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 높습니다. 패스. 다음에 이제 마지막 48번 주제는 시산가액 조정이에요. 이거는 수업시간에도 했어요.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하라? 시산가액 조정은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자, 그래서 거기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1.2. 이게 뭐예요?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으로 얼마? 1.2억. 그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으로 얼마? 1.1억.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얼마? 1억. 자, 이렇게 해놓고 시산가액 조정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가중치가 원가 방식 20%, 비교 방식 50%. 원가 방식 20%는 여기 곱하기 0.2 하라는 얘기예요. 비교 방식 50% 여기 곱하기 0.5 하라는 얘기고 수익 방식 30%는 0.3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1.2 곱하기 0.5는 0.6, 이거는 0.22, 여기는 0.3, 다 다음에는 1.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쉽잖아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원가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원가 방식이 아까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서 몇 년 경과해서 제조달 원가 곱하는 것까지거든요. 이제 가로 속으로 하자면은 1 빼기 1 빼기 가로 속에 하자면 1 빼기 몇 퍼센트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하느냐 밖에 제조달 원가를 곱하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아까 난이도 상위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빼고는 웬만한 거는 풀 수가 있으니까 숙달을 시키면은 계산 문제를 대여섯 문제 이상, 뭐 이상까지 몰라도 최소한 여섯 문제 정도 밑으로 맞출 수 있어요. 됐나요? 어려운 거는 버리더라도 쉬운 것들은 자꾸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